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선 최대 8명까지,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. 모처럼 여럿이 모일 수 있어서 반갑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송인우 기자입니다.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서울 홍대 번화가에는 오후부터 많은 시민이 모여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여럿이 모일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둘둘 이렇게 약속을 따로따로 잡고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. 오늘은 이렇게 다 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. 너무 좋고. 네.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아, 좀 기대가 되긴 해요, 솔직히. 왜냐면 8인, 그러니까 6인 이상이 들어야지 술도 마시고 하니까는.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면 불안하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까 봐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어제 시작된 거리두기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징검다리 성격이 강합니다.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인원에 제한을 풀었는데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밤 10시까지 최대 8명, 비수도권에선 자정까지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. 수도권 독서실과 영화관 등 일부 시설은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2시간 연장됐습니다. 다만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풀지 않았습니다. 이 거리두기 조치는 이달 말까지 시행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초쯤 공개할 예정입니다. SBS 송윤호입니다.